예를 들어서 제자가 약식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신명의 명패가 이제 완벽하게 가름이 안 됐을 때 제갓집 굿이 이제 떨어질 때 제갓집에 조상상과 의전상을 물려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참석한 분들이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다시 이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악사를 부르고 조상상 다시 보고 돼지하고 이제 과일을 더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이번에 들어간 비용은 150만 원 정도. 이게 순수 제자가 들어간 돈이 150이에요. 많았죠. 어머니 때 세대 분들은 거의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이 와가지고 만창이 돼가지고 붓당을 소리에 끌려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갓집 굿을 중단하고 그 제갓집을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 신굿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그 제갓집은 평생에 재수를 본다 했었거든요. 어머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일사끝에 잡아준 전례는 많았지만 내 때는 처음이야 이게. 일사끝에 가닥을 잡는 경우는 드물어. 굿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제갓집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잖아. 신굿도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법이고. 옛날 어른들 말에 애동제자 갈세하지라 말한 말이 있어. 왜냐면 애동제자가 훗날이 크게 되면 다 알거든. 선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구나 알아. 말 그대로 불경종 가가지고 물건만 사와도 눈탱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안다 그 말이야. 혼자 나중에 장 보러 갈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는 3만 원짜리를 갖다가 선생님이 10만 원 받아먹었어. 미치는 거지 그때부터. 항상 묻자네 사람들이. 선생님 왜 그분은 벌안 받아요 그러거든. 왜안 받냐고? 신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사는데 신이 진작 떴지 않겠어? 벌줄 신이 없거든. 남아있는 신이 신명이 없다 그 말이야. 정은 부정이요, 가망도 부정이요, 상포암, 조포암, 터트리소, 희분덕도 만싸우나, 새로 상덕 입혀주소. 여기 풀셔. 달래, 동생도. 어머니 가서 달래요. 풀셔. 우리 아이야, 지금. 내가 명패가 다 뒤밖에 없어. 오늘 바로 명패 바로 잡을 테니까 노좀 푸셔.
앉을 뿐이 앉을 뿐이 못 앉고 얼굴 한 번 앉혀놓은 거지. 내가 용서를 못해, 용서를. 내 새끼 이렇게 해서 용서를 못하겠어. 이제라도 이렇게 제자가 저리 번쩍 정신 들어가지고 찾아간다니까 할머니가 길 열어요. 할머니 제자 천전동에 올릴게요. 올려가지고 다시 명패 정확하게 받아갑시다. 자, 일단은 좀 이따 신령님들 다 받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놀릴 테니까 들어서는 신령님들 다 받아요. 개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개수가 없대. 성수네 오대려버렸고. 불리신으로 오신 거야? 잠깐만. 자, 하나 뽑아보시오. 잡아봐. 자, 그러면 두 개를 뽑아보세요. 탕영조 씨요? 할머니, 그러면, 그러면 대신으로 왔다면 성수로 앉으실 거예요? 어떻게, 대신판에 앉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합의만 시켜주실 거예요? 불사 합의시켜줄 겁니다. 불사에 합의시켜준다고? 네. 그 불사 대신으로 앉을 거예요? 네. 그래요? 잠깐만요. 하나 확인시켜봅시다. 하나, 하나 뽑아보세요. 땡겨봐. 자. 누구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 1월 선녀입니다. 1월 선녀? 네. 하늘에서 왔긴 왔는데 어느 줄로 와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냥 하늘에서 왔어요? 네. 그런가 보고 하늘에서 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무나 앉혀놨다 또 이거 나가리 되면 큰일 나니까. 일단 선녀님은 선녀님들께 다 선녀들도 원력은 있으니까 알려주셔. 자, 하나 뽑아보십시오. 쳐라. 선녀님 이왕 오실 거면 애기씨들 있잖아요. 다 합의 받아서 오셔. 지금 다 와 있는데요. 다 와 있어? 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순서대로 한번 받아보자. 쳐. 누구 할아버지가 받아왔어? 한신 할아버지. 한신 할아버지? 네, 한신 할아버지 한 번 받아왔습니다. 그 몇 살이야? 몇 살이? 네? 몇 살이야? 나이 모르는데요. 나이 모르는 게 어딨어? 신부름 하려면 말 나이도 알아야지. 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느 산에서 왔어? 어? 어느 산에서 왔어? 1월산에서 왔어요. 1월산에서 왔어? 네. 1월산에서 왔어? 자자, 그러면 하나 뽑아보면 오늘 백색 잔치를 벌이게 생겼다. 오, 예, 오늘 당첨됐어. 잠깐만. 암만 해도 내가, 너는 못 믿겠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 있잖아요. 어.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 기도 왔을 때. 근데 이미 자체 할인하고 왔다고요. 근데요. 전화 안 받아주고요. 걸림에다 앉혀놨어요. 걸림에다. 걸림에다 앉혀놨어? 네. 그러면 너, 1호짜리에서 탄신 할아버지가 내려준 거야? 아니면 누굴 따라온 거야? 할머니 따라왔다고? 할머니가 같이 왔어요. 그때 할머니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 나도 너 못 알아주겠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옷을 갖고 와.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길 막지 마시고 요사분사를 하지 마시고 이거 애기묵내 내는 거야? 아니야? 잘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령 들었는데 다 화사 놓지 마시고 삼천전하에 있다면 다 왕래 하시지 마시고 다 걸림에서 나가셔! 만력지! 만력지냐? 만력지냐? 이거 어디서 따라붙었어? 해봐. 다시 쳐! 아이고, 이놈은 동전을 계속 왔다 갔다 나를 생각하시게 하네. 넌 누구 따라왔어? 저 별상장군님. 별상장군님 따라왔어? 네. 너 뭐 할 건데? 저요? 따라서 우리 엄마 지켜주죠? 지켜준다고? 그럼요. 그래, 그러면 장군님하고 합의해가지고 네. 육당에 가갖고 그렇게 하고 장군님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줘. 네, 큰일 많이 만들어. 그래, 그래, 네 믿어볼게. 자, 네. 쳐. 더 들으실 분 있어요? 잘 모르겠어. 이제 내려와. 돼지복 입혀주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본인한테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명표 없는 사람들 내보내야 돼.
거야?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시장이 뽑혀봐. 자, 네가 맞다면 제대로 저 뽑아봐봐. 둘 중에 하나는 갈라야겠다. 둘 중에 하나는 갈라야겠어. 맞았다 안 맞았다 점수가 혼동이 돼. 희한하네. 이거 혼동이 돼. 자, 뽑기 잘해야 돼. 눈 감고. 눈 감고. 옳지. 자, 눈 감고. 눈 감고 돼서 하나. 옳지. 옳지. 이 얘기 놔두고 옷 팔 좀 멋있으니까. 자, 눈 감고 하나. 네. 얘다 갈라. 지금 다른 동자로 지금 심으라는 게 체인지 해야 돼. 저긴 안 돼. 해봐봐. 네가 심으로 할 거야? 제가요? 어. 제가 우리 할머니 불사할머니 심을 건데. 할머니 심으로 할 거야? 네, 저는 부자할머니다. 야, 그럼 누가 심으로 할 거야? 어? 애기 선녀가 할 거야? 아니면은 너보다 나은 저 형아가 있어? 어? 저 쌍둥이 나오라고 그래. 우리 장군 할아버지, 아빠 장군 할아버지, 별장 장군 할아버지다. 우리 작장군 할아버지다. 친구 좀 할 사람이에요. 친구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지켜주고요. 할아버지 신부들 잘해서 손님 알아주고. 자, 그럼 여상이가 한번 볼까? 저기 언니 한번 봐. 여상이는 똑똑하니까. 우리 언니. 머리. 아니야, 별상이는 그거 봐야 돼. 그래, 별상이야. 언니 전체를 보고. 왜 전체를 보겠어?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 언니가 얼굴이 막 여덟 개로 보여요. 그치, 여덟 개로 보이는데. 그래서 전체를 모르겠어요. 저기에 왜 여덟 개로 할머니도 볼까? 있고요. 그치, 또. 할아버지도 있고. 또. 저기 그게 무슨 장. 그렇지. 그리고. 아니. 별상이 또 있다. 아, 장군 할아버지 안 무서워.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 봐. 별상이가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 이모는 일반이라 했어, 아까 얘는. 하나, 둘, 어이가! 으쌰! 초구 반대 반대가 있어야지 소금이 소금 아예 차대기로 해놔보라 이리 앞에 밟아 버전발로 밟아 나도 밟고 소금 너무 안 해 네? 그럼 누가 믿어 이거를 온사슬로 받으시고 황씨도 신이자 다 분리신명 다 분명하고 자손나비 다 불려주시걸요. 다 받으시오. 밟어, 뒤에. 이거 대각선이야. 여기 와서 봐봐, 대각선이라고. 응? 아, 네. 대각선을 썼잖아. 네네. 네. 때려. 한 풀려? 어머니 일로 와요. 저쪽도. 일로 와, 동생도. 저쪽도. 엉덩이로 때려봐. 진짜요? 저 때려보자.
됐지? 만족했지? 밀어. 여기 좀 눌러줘. 줘봐봐. 가갖고 이거 좀 열어. 안전하게.